자연주의 정신의학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그 Q&A 질의응답 두 번째 시간인데요. 분위기 전환 두 번째예요. 요 아기 4개월 된 아기입니다. 어린애예요. 어린이집에 보내줘야 될 아기인데 오늘 주제하고 상관이 있는 아기예요. 또 오늘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나요? 언제 보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발달장애 자폐 아동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보내야 된다면 언제쯤 보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여기 답을 해드릴게요. 실은 이런 질문을 갖다가 무색할 정도로 부모님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돌만 지나거나 돌밤만 지나도 어린이집에 다들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보내는가 물어보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야 사회적인 경험을 하면 사회성이 발달될 거다. 보고 듣는 게 있어야 아이가 사회성이 발달할 거 아니냐 라는 식의 대답을 해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아이들을 갖다가 어린 상태에서 그냥 어린이집에 막 보내더라고요. 장애가 있는 걸 알아도 보내는 분이 많아요.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아도. 이건 마치 우리나라 서울이 사회가 조기교육 열풍에 빠져들어가 있는 게 이게 돌도 안 된, 돌반 두 돌 된 발달장애 아동애들까지 투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애들을 학교에 일찍 보낸다고 애들이 성적이 우수해진 게 아니듯이 발달장애 아동이 어린이집에 빨리 보낸다고 사회성이 발달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대부분의 상당수의 경우에는 오히려 안 보내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제가 상담해 본 결과는. 그래서 핵심적으로 첫 번째 이해를 하셔야 될 건 어린이집에 보낼 적절한 나이대가 몇 살이냐. 이게 정통적 약간의 논쟁은 있는데 만 2세에서 3세 사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정상 발달을 하는 아동이 빠르면 만 2세가 넘었을 때, 좀 늦으면 만 3세가 넘었을 때, 그 연령대에 어린이집을 가도 그 문제가 안 생기고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공이 지적하는 나이입니다. 그 연령은 어떤 연령이냐면, 실은 자세히 보면, 아이가 감정, 정서적 상호교환, 즉, 다른 사람과 감정 정서적인 상호 기반 그 상호 교류를 갖다 할 수 있는 연령이에요. 즉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상관없이 감정 정서를 교환하는 능력으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타인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흥미도 가질 수 있는 그 연령대예요. 그게 빠르면은 만 2세 이후에 형성이 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아주 늦으면 만 3세 이후에 형성이 됩니다. 그때가 돼서야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갔을 때 아이들이 보내는 사인들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리딩을 할 수 있어요. 아, 저희가 어떤 느낌을 갖구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어떠한 의사소통을 갖다 시도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자기 그 하는 행동을 흥미롭게 관찰하고 자기가 어떤 우회적인 건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나이대라면 어린이집에 가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안 된다면 가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발달장애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 가갖고 혼자 빙글빙글 놀아요. 혼자 뒹굴뒹굴뒹굴 거리고 아이들한테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의사 표현도 하지 않아요. 그 상태 속에서 어린이집에 있다? 그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립되어 갖고 혼자서 자폐적이고, 자폐적인 행동과 자폐적인 시간만 보낼 뿐이에요. 그거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발달 장애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는 커녕 해가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상 아동들이 만 2세에서 만 3세 정도의 발달 수준을 보일 때 어린이집에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우리 아이들, 즉 자폐나 아스퍼거 증후군,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언제 그 어린이집에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실은 답이 나와요. 우리 아이가 3살이니까, 2살이니까, 4살이니까, 5살이니까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생물학적인 연령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아이의 사회성 발달 연령입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발달 상태를 보이는지를 갖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 2세가 넘어가는 수준의 사회성 발달 수준을 보일 때 그때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이라면 의미 없어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이 이야기는 지금 만 4세가 됐다 하더라도 아이가 사람 눈도 못 맞추고 호명 반응도 전혀 안 된 채 애들 속에서 혼자 놀고 있다. 그거 보내면 안 돼요. 보내는 의미 없어요. 아이가 생물학적 연령과 상관없이 사회적 발달 수준의 연령이 만 2세 넘어야 된다는 걸 꼭 이해를 하세요. 이 이야기는 역으로 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렇게 만 2세 수준의 발달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어린이집에서나 해줄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어린이집 선생님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누가 해주냐? 엄마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다. 즉 만 2세 수준의 발달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될 담당자는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집에서 애정 넘치는 스킨십과 애정 넘치는 관계, 애정 넘치는 놀이를 반복해 줄 때 아이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아이가 발달상의 지연이 있다면 지금 생물학적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발달 수준이, 실제 사회성 발달 수준이 몇 살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아이가 만 2세 수준이 넘어서 감정 정서를 기반한 교류 활동, 즉 비언어적으로 할 수 있는 할 수 있을 때 그때 보내는 게 맞는 겁니다.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